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이렇게 뾰루지도 올라오고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리 미 언니가 추천해준 제품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볼까 해요. 가실까요? 바로 이아이 에센러브 티트리 90 카밍토너입니다. 여기 이거 이게 식물성 쌀 파우더인데 키즈흡착에 도움을 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데도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완전 건성인데 건성 안에서도 이제 뭔가 턱이나 볼 쪽은 건조하고 뭔가 코나 이마 같은 T존은 지성이에요. 얘가 이제 건성 피부, 지성 피부에도 이제 상관이 없이 뭔가 이게 사람들이 어떤 피부든 잘 쓸 수 있는 그런 피부라고 해요. 이 토너는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, 여러분. 볼이나 턱같이 이제 건조한 부분들은 이제 촉촉함이 필요한 부분, 부위라고 해야 되나요? 부위는 아래에 쌀 파우더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된대요. 흔들지 않고 묻혀서 볼이나 턱 쪽을 닦아줍니다. 닦아줘요. 이제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면 되고요. 이게 T존은 흔들어주세요. 자, 흔들면 얘가 쌀 파우더 이 가루가 섞이겠죠? 오, 색깔이 달라. 이마랑 코를 닦아주세요. 굉장히 산뜻한 그런 피부결이 만들어진답니다. 자, 여러분, 에센어브 티트리 90 카밍 토너 이름이 왜 이럴까요? 이게 왜 그러냐? 자, 바로 티트리 추출물이 무려 90%나 들어있대요. 그래서 티트리 90 카밍 토너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한 화장품? 임상 테스트까지 이렇게 거쳤다고 해요. 이 아이가 굉장히 아주 믿고 써도 될 그런 제품이에요. 얘가 이게 굉장히 용량도 마음에 들어요. 320ml 듬뿍듬뿍 피부에 양보해주세요. 자, 저처럼 민감성 피부이거나 뭔가 트러블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에센허브 티트리 90 카밍 토너를 꼭 써보세요. 그럼 예뻐져서 만나요.